전 시간에 우리가 진동하는 줄의 운동 방정식을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유도된 운동 방정식을 풀이하는 법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변수를 U라고 썼는데 뭐 U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Y라고 자 앞으로 쓰겠습니다. 자, 역시 편미음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풀이 방식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변수 분리를 하면 되겠죠. 변수 분리 즉 내가 이제 y x t인데 내가 얘를 위치만의 함수 그 다음에 시간만의 함수 두 개의 고부의 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그냥 답을 쓰면 이제 x 변수들의 미분 방정식과 내가 시간 변수들의 미분 방정식을 이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수 분리해서 나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변수 분리된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웨이브 방정식이니까 무엇인가 계속 진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자기 자신이랑 비례하는 게 삼각함수 아니면 지수함수인데 진동하려면 삼각함수가 돼야 되고 따라서 이 앞에 변수 분리의 상수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더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쓸 수가 있겠죠. 일반해는 가능한 모든 변수 분리 방법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자, 공간에 대한 것은 ak sin kx 그 다음에 bk cosine kx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도 뭐 ck sin 아이고 여기 파동 방정식에서는 여기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가죠. 여기 곱하기 v제곱 하나 더 들어가는 걸 뺐네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kvt 이제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미지수가 이제 a, b, c, d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k를 누구에 대해서 덧셈을 하느냐 이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경계 조건 경계 조건과 그 다음에 그 끈이 초기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그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솔루션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풀이할 텐데 풀이하려면 이제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을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걸 명시를 하기 전에 여기 사용된 이제 뭐 우리가 이 공간 파트와 이 공간 파트와 시간 파트의 솔루션을 얻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막 결합하면 sin kx, sin kv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조합이 되겠죠. 자, 그것들 중에서 자, 이제 경계 조건 중에서 내가 우선 fixed boundary condition을 사용을 해봅시다. fixed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해보면 그러면 fixed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건 뭐냐면 y는 x가 0 그리고 x가 l인 그 줄의 양쪽 끝에서 항상 0이 된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 모든 시간에 이걸 이제 우리가 fixed boundary condi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l 대입했을 0 대입했을 때 그러면 저 변위가
항상 0이 돼야 되겠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BK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BK가 0. 코사인 0은 0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인 파트는 0이 되지만 코사인 파트가 0이 아니니까 이제 걔가 0이 되려면 모든 BK가 0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X가 L에서 변이가 0이 되려면 이제 사인 KL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K가 1분의 파이의 정수배야 될 거고, 그 다음에 N은 이런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뭐 간단히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런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 중에 제일 간단한 걸 하나 써볼게요. 제일 간단한 거. 우리가 이제 다른 경계 조건 및 초기 조건을 사용하지 말고 제일 간단한 솔루션을 한번 여기다 써보면 아마 이런 게 되겠죠. 얘는 그냥 사인 1분의 n 파이 x 그 다음에 저 뒤에 시간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쓸게요. 코사인 1분의 n 파이 v t 자,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솔루션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개 합성되어 있지 않고 이게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인데 그냥 코사인만 이제 끄집어냈어요. 사인을 끄집어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양이 줄이 어떻게 진동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봅시다.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이제 Y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X가 0이고 여기가 X가 이제 여기가 L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0일 때는 쟤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0일 때는 코사인은 없는 거니까 사인 L분의 N 파이 X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0초일 때는 이 끈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언제? n이 1일 때. 그렇죠? 만약에 n이 2다. 그러면 그 n이 2면 이게 이제 n이 2일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금방 알수 있겠죠. 제 삼각함수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그뭐 그리느냐 이제 그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0초일 때인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x에 대한 모양은 변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요것에 의해서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n이 1인 걸 생각해 보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뭐저 진폭이 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바로 파동이죠. 진동하고 있는 파동인데, 근데 이 파동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웨이브를 스탠딩 웨이브라고 불러요. 스탠딩 웨이브. 파동은 파동인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서 흔들리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동을 이제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파동의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장은 자, 이 n이 2일 때 보면 저기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 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데 길이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러요. 자, 공간에 대한 함수를 보면 여기 삼각함수로 나타내지고 있죠. 그렇죠? 삼각함수는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예요. 그럼 x가 얼마만큼 이동하면 모양이 똑같아요? x가 얼마만큼 이동하면 되냐면 n분의 2l만큼 이동하면
길이가 똑같아지죠. 그렇죠? 똑같은 모양이 되죠. 파동이. 그래서 n이 1이었다. 그러면 여기 n이 1이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생긴 파동이었잖아요. 얘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려면 길이가 2L만큼 필요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2L이 있고, 그 다음에 n이 2인 거, n이 2인 거는 요거 있어요. 요거는 똑같은 모양이 언제 반복돼? 길이가 L일 때. 그 정확히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간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적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지만 시간적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똑같은 시간적으로도 왜 반복이 되냐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역시 주기함수인 삼각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흐르면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로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자, 주기는 보통 대문자 T로 쓰는데, 자, 여기 변수 분리할 때 한번 대문자 T를 써서 조금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T로 쓰지만 내가 타우라고 쓸게요. 타우는 시간이 몇초 흘러야 똑같은 파동의 모양이 반복이 되는가. 그것 역시 삼각함수가 역시 길이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얘는 이제 NVL이 되겠어요. 저 요걸 이제 주기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 이제 V가 있는데 요 V가 있죠? 요 V가 뭐냐면, 자,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 파동이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기 나누기, 그러니까 파장 나누기 주기를 해보세요. 파장 나누기 주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파장 나누기. 그럼 EL, N은 똑같이 이제 캔슬되고 남는 거는, 아이고, 여기 2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V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파동의 속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진짜 이게 파동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까 스탠딩 웨이브,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그런 파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움직이느냐? 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그냥 똑같은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이놈은 우리가 삼각함수로의 그 합과 차의 공식에 의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항상 이렇게 쓸수 있어요. 2분의 1 사인 L분의 N 파이 X 더하기 VT 더하기 사인 L분의 N 파이 X 빼기 VT. 자, 이렇게 쓸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어떤 함수에 x 더하기 vt와 어떤 함수에 x 빼기 vt를 대입한 그런 꼴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파동 방정식의 일반에 항상 어떤 함수에 x 빼기 vt 더하기 어떤 함수에 x 더하기 vt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확히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건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 v로 움직이는 파동. 이건 왼쪽으로 속도 마이너스 v로 움직이는 그런 파동. 그런, 그래서 같은 모양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판은 항상 이렇게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스탠딩 웨이브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파동 현상을 기술할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중요한 컨셉들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도입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나오는 예제 1번이 있는데, 자, 이 예제 1번은 이제 어떤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냐면, 끈이 이렇게 있어요. 0과 길이가 L짜리 끈이 있는데, 이 양쪽을 이제 고정시켜 놓고, 즉, fixed boundary condition을 쓰라는 거죠. fixed boundary condition 쓰고, 처음에 줄의 모양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 올렸어요. 가운데 자리, L 나누기 2에서의 높이가 H가 되도록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줄이 매달려 있는데, 기타 줄이 매달려 있는데, 내가 기타 줄을 가운데로 손으로 잡고 위로 쭉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제 기타 줄의 모양이 여기 이제 그려놓은 산 모양이 되겠죠? 그때 내가 이 손을 딱 놓는 거야. 그랬을 때이 기타 줄이 어떻게 흔들릴 것인가, 어떻게 진동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fixed boundary condition을 썼기 때문에 이것의 해는 어떻게,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냐면, fixed boundary이기 때문에 이제 y, xt는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여기 sin 앞에 있는 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L분의 nπx. 공간에서 코사인 파트는 없어진다고 했죠. 픽스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C, K 대신에 N이라고 쓸게요. CN의 sin L분의 NV파이T 더하기 DK의 코사인 L분의 NV파이T.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CN과 DN을 이제 구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K라고 썼는데 N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자, 경계 조건이 뭐냐면, 초기 조건이 뭐냐면, 초기 조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간적인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여기 fixed boundary condition, 그럼 시간에 대한 경계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경계 조건이, 자, 처음에 줄의 모양이 저 삼각형 모양이다. 자, 이런 삼각형 모양 함수다. 그쵸? 자, 이걸 내가 이제 뭐 fx라고 쓸게요. 저 삼각형 모양. 이게 지금 이 예제에서는 삼각형 모양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어떤 걸로 기타 줄을 잡아당겼을 수도 있는 거죠. 가운데를 잡아당기지 않고 뭐 아무 데나 잡아당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기타 줄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손을 딱 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타 줄의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시간으로 편미분한 거죠. 모든 지점에서 처음에 기타 줄의 속도는 0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초기 조건에 해당되겠어요. 이것이. 자, 웨이브 방정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뉴튼 방정식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이제 뉴튼 방정식을 풀려면 항상 초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의 위치. 하고, 그 다음 처음 속도. 두 개가 필요해요, 이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중에서 요 정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라는 정보 때문에 C에는 전부 다 0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얘를 시간으로 편미분해서 시간에 0 대입하면 전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돼서 얘는 저절로 다 없어지는데, 사인 편미분하면 코사인이 돼서 계속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항상 0이 되려면 C가 0이 돼야 되겠죠. 정지하고 있다라고 한 거. 요 조건이 요걸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다 뭐가 됐냐면 답은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다는 기보다. 사인. 자, 저 앞에 이제 D를 제일 앞으로 끄집어서 dn의 sin l분의 nπ x 곱하기 코사인 l분의 nv π t. 이게 답이고, 자, dn을 이제 마저 구하려면 아직 우리가 덜 사용하지 않은 요 처음에 줄의 모양이 어떻다라는 걸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걸 일단 시간의 0초일 때그 조건을 사용하면, 자, 줄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fx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다 시간에다 0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풀어서 D를 구해야 돼. D를 어떻게 구해요? 이 D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 fx 초기의 모양을 사인 함수로 전개했을 때그 앞에 계수가 되겠구나. 이건 다름 아닌
fx의 사인 함수 시리즈구나. 이제 그 사인 시리즈, 그렇죠? 그래서 dn을 구하고 싶으면 뭐 쓸까요? dn을 구하고 싶으면은 다름 아닌 1분의 2에 0에서부터 L까지 fx sin L분의 nπ x 이제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fx라는 모양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프리에 시리즈를 계산하고 그 프리에 시리즈부터 이제 그 일반 L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개 안 되는 이제 편미운 방정식 소개했지만 항상 똑같아요. 일단 변수 분리 제일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푼다는 건 결국 항상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프리에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항상 잘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겠어요.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니셜 컨디션, 여러분들 연습 문제 보면 처음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솔루션을 구하라. 결국 이제 프리 트랜스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 이제 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혹시 저 줄이 0.1초 후에 저 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0.1초 후에 저 줄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해를 구했지만 더 중요한 건 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0.5초 후에 이 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수식의 향연역이 있는데 이 수식만 보고 0.1초 아니면 10초 후에 줄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자, 그걸 이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반의를 썼는데 이 일반의 모양을 제가 이제 변형을 시킬게요. 자, 일반의 모양을 이제 삼각함수의 합과 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y, x, t는 일단 뭐 계속 좀 강조하고 있지만 sin 곱하기 cosine은 내가 2분의 1 삼각함수의 합차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를 조금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쟤는 sin L분의 nπ x 더하기 vt 더하기 sin L분의 nπ x 빼기 vt 자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주 재밌는 관계식이 성립해요. 자, 요 파트를 한번 봅시다. 요 파트는 뭐냐면 sin 함수에다가 dn이라는 그 개수를 곱해서 다 더하고 있네요. 아 근데 그게 다름 아닌 뭐야? 그게 바로 그 fx였죠. fx.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뭐냐면 2분의 1 처음에 그 줄의 모양 처음에 줄의 모양을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그거에다 더하기 vt만 대입한 것과 똑같고 뒤에 거는 x 빼기 vt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요 부분하고 d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이에요. d라고 하는 것은 fx의 사인 시리즈 코에피션트야. 그렇죠? 그럼 그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이 위의 식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완벽하게 똑같아요. 뭐만 달라? x자리에 x 더하기 vt. 아 그러니까 fx에서 x자리에 x 더하기 vt를 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x 빼기 vt니까 x 빼기 vt. 그래서 이제 내가 푸리에 시리즈로 좀더 세밀한 그 계산을 할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0.3초 후에 파형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렇게 아주 만만하진 않아요. 왜 만만하지 않냐면, 자, fx는 여기 이제 처음에 나한테 가르쳐 줄 때에는 x의 범위가 0과 l 사이에서만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요 함수를 이제 쓰려고 보면, 그럼 여기는 이제 x는 0과 l 사이인데, 거기 빼기 vt를 했으니까 x의 구간이 0 바깥으로 밀려나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x는 0에서부터 l인데 여기 더하기 vt로 했으니까 x가 l 바깥으로 밀려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0에서부터 l까지밖에 모르는데 이걸 계산하려면 이 바깥에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깥에서. 이 바깥에서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수 있겠습니까? 자, 알수 있어요. 왜알수 있냐면 그 fx의 이게 사인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인 시리즈. 그럼 사인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면 사인 시리즈의 특징은 주기가 2L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쓸 때는 함수가 요 함수를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제 그런 함수를 fx라고 확장을 시켜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두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 놓고 둘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럼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좀 고민을 하시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놨으면 시간이 흐른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똑같은 모양이 왔다 갔다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런지 한번 이 파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